굿. 초점이 안 맞네. 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C컬 했었고요. 91mm도 했었어요. 0.15로 해서. 근데 속눈썹이 되게 얇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해놨던 게. 아, 원래 이거보다요? 그러니까 0.15는 두께 설정 안 하고 뭐 보통 살림 많이 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0.15를 좀 기본으로 많이 보고 하는 편이에요. 0.15는 이제 뭐 인모라고 좀 불려서 0.15보다 좀 얇고 가볍고 그냥 우리 원래 속눈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0.07 같은 경우는 정말 속눈썹 얇은 분들 있죠. 아, 그분들 0.07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번에 했던 게 0.15잖아요. 네. 네. 이걸로 그대로. 똑같이? 네, 똑같이. 알겠어요. 컬이랑 길이도 똑같이? 네, 똑같이. 제가 그때 0.1이랑 0.07 다 섞었었거든요. 네. 괜찮네. 네,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한번 넣어보세요. 요즘 위생을 엄청 신경 씁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소독약도 꼭 뿌리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자료보다도 외국 자료가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묻는 영어는 가서 필러 하는 거죠. 우리 사무실에 아주 귀중한 계란입니다. 훈제 계란. 오늘은 감독님을 찍어볼 거예요. 가끔 이렇게 회의를 한답니다. 우리는 아, 소.